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지자체마다 관련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견 전용 화장실 등 맞춤형 시설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전문 강사들과 함께하는 반려견 교육. 다른 동물을 마주쳤을 때 무조건 다가가지 않도록 훈련시킵니다. 로지, 같이 갈까? 앉아. 잘했어. 이곳은 광명시의 반려동물 문화 복합센터입니다. 정식 명칭은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뜻의 반함.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 입양 안내에서부터 반려동물 상담과 행동 교정까지 지자체가 직접 맡았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동물 전용 미용실과 놀이장도 갖췄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복합문화센터가 개소를 하니까 이게 진짜 너무 갑자기 발전한 것 같은. 수원 시내의 한 공원. 이곳에는 반려견 전용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나무 기둥에 배변하는 습성의 아이디어를 얻어 원통한 정화물질이 소변을 분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소변을 모아서 이제 그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탈성탄이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압시 같은 게 지금 방지되게끔. 경기도도 하천 산책로 15곳에 반려견 겸용 음수대와 배변 봉투함 설치를 추진합니다. 하천변에는 반려견 야외 쉼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도민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생각하는 지자체들의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